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양육비 관련 사건입니다. 이혼을 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강제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이제 정서적인 측면하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일방 양육자가 자녀를 돌보면서 정서적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타방 배우자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과 의지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최윤희 변호사와 앞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최윤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쉽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양육 관련된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볼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 명령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치 명령이 있어야지 형사처벌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는 감치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감치 명령의 이행률은 10%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인데요. 네네. 오늘은 실제 이혼 소송 중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협의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양육 관련돼서 감치 명령 자체도 집행이 잘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산정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기관에서 양육비를 이제 산정, 계산해서 정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부모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양육비가 책정되고 있고 광주가정법원에서도 그럼 서울가정법원 표를 이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해당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 합산 소득을,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를 구간별로 구분해 두었으며 네네. 위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의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판단의 기준 또는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이고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등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부모의 소득을 다 합산한 금액 기준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네. 임대소득, 연금 등을 전부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이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은 포함되는 거 아니죠? 네,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 관련해서 용돈 많이 받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아, 네. 네, 근데 그거는 산입할 수 있는 양육비 계산 금액에 들어가진 않는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양육비 산정 절차는 우선 자녀의 나이 그리고 부모의 합산 소득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고 예. 이 양육비에 대해서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녀의 거주 지역 그리고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또는 교육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가감 요소를 적용해서 양육비 총액을 확정시키고 그리고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가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일단은 한 축은 자녀의 나이가 네. 되는 거고요. 네. 반대축은 해서 부모의 합산소득. 네, 이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Y 두 개의 좌표값을 구한다. 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것이 일단 이 표가 4인 가구 기준으로 2인 자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것과 다른 변동사안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변동 요인으로 고려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특수성과 관련돼서 지역적 지표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양육비를 이제 한번 정하고 나서도 계속 생활이라는 게 이제 변수가 있고 상황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 이거 이혼할 때는 이렇게 양육비를 정했는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혼 시 협의가 이루어진 양육비가 있더라도 물가 변동이 있거나 자녀의 일신상의 이유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증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에 뭐 아프거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녀들의 네. 치료비 같은 경우도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 양육비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라도 공증받지 않은 양육비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는 등 양육비 청구 포기 의사가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양육비 포기각서를 써놔도 무효로 선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써놔도 법원이 무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의 사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반대로 비양육자의 실직, 파산, 채무 증가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또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예.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비양육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중점으로 양육비 감액 청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의 소득이 늘어났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는 분의 소득은 늘어난 게 없다라고 네. 하게 된다면 이제 이것도 조정을 좀 해달라 할 수가 있고 네. 내가 지금 소득을 잘 벌고 있었는데 아이는 돌보지 않지만 나도 지금 죽겠는데 좀 이걸 줄여줬으면 좋겠다 파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처해졌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졌다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궁금한 것이 과거 양육비 옛날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아서 네. 특별히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염려도 없으니 유의하셔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미리 지급받기로 서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거는 그 청구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안 돼서 언제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이혼소송이 요새 굉장히 길잖아요. 1년 걸리기도 하고 2년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이는 계속 크고,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고, 양육비도 계속 필요할 텐데, 자, 소송기간이 길어질 때 이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됩니까? 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보통 3개월 정도의 속려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판이혼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이처럼 긴 이혼소송 기간으로 인해 양육비 부담을 겪고 있을 때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중에 양육비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요? 네. 네네. 양육비 사전 처분 신청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만 신청할 수 있고 양육자가 유책 사유가 있을지라도 사전 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이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양육자라 하더라도 양육비 사전 청구는 문제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런 사전 처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양육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을 막는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네.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 사전 처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 처분 관련돼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그 집행 절차를 밟아서 강제 집행하면 됩니까? 네, 아닙니다. 양육비 사전 처분은 임시 처분이므로 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이럴 경우에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좀 신속하게 충분히 부과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